너무 간단하고 너무 재밌는 수업이었지. 이거 마르는 거 기다리는 게 좀 힘들지 않았니? 누나는 몇 개 만들었어요? 이렇게 레진아트 열쇠고리 만들기를 세트로 팔길래 구매해봤어요. 재료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쉐이킹 할 수 있는 반짝이들도 들어있고요. 꾸밀 수 있는 재료들도 충분히 들어있었어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건 정말 딱 3개 나오는 정도로 경화제가 들어있더라고요. 자, 잘 섞어줍니다. 하나는 크리스탈 레진과 경화제일 거예요. 두 개를 잘 섞어서 기포가 없게 하는 게 포인트고요. 일회용 종이컵과 나무 막대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밑에 꼭 비닐을 깔아주시고요. 잘 안 내려오더라고요. 조금씩 천천히 내려오길 기다리면서 지금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기대되죠? 투명한 레진에 물감을 섞어주는 것도 좋겠는데요. 몰드가 좀 더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붕어빵 몰드가 있어서 붕어빵 몰드에도 해봤는데요. 이렇게 반짝이까지 넣고 물감도 섞어서 예쁘게 굳히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학생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 위에 또 반짝이를 뿌려보자고 했어요. 앞에는 투명하지만 뒤에는 보라색 반짝이가 예쁘게 붙어 있으면 또 느낌이 색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반나절 정도, 한 12시간 정도는 그대로 잊고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라거든. 아니 근데 나무 토막 위에 흙 말고 나무 가지를 아예 이 정도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아 그래야지 나무가 가지치기 한다고 그래 그거를. 자 이제 요런 필름을 여기다 올려줄 건데 가지치기도 나무한테 좀 안 좋대. 왜? 왜냐면 그러면 나무가 없어진대요. 아, 근데 그래야 돼서 잘 자랄 수 있어요. 고가마 여기다가는 뭐를 할까? 얘 할까? 요즘에는 가지치기를 나쁘게 안 돼요. 그래? 종이 자르거나 그럴 수 있는데요, 가지치기. 그래. 얘 할까? 얘 할지 골라봐봐, 고가마가. 이번 오늘은 과일을 해봐. 과일 다 집어넣고. 조금만 남겨도 되지만 다 집어넣어보자. 이거 다 나오면 다른 친구들은 못하잖아요. 그래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있었어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만 연결해서 물어봐야 돼. 다른 누나는 동생이 와가지고 마르기 전에 손으로 꼭 잡고 장난쳐서 할머니가 버리셨어. 근데 와. 동생이 너무하네요 좀. 요거를 띄어서 여기다가 붙이면 되지. 그 누나 동생이 좀 너무하네. 얘 너무 귀여워서 혼낼 수가 없어. 너무 귀여워서 혼낼 수가 없다는 말이 뭐예요? 너무 예뻐. 이렇게 여자 동생인데 이렇게나 열심히 지켜줘서 요런 거 할 땐 또 가만히 있잖아 뭐가. 혼낼 수가 없어. 너무 귀여워서 혼낼 수가 없었어요? 응. 이 원숭이도 있고 너무 귀여워 있고, 거북이도 있고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사탕 같은 게 있는데 사탕이요. 사탕을 고르겠어? 잠깐만요. 너 어떤 애가 선생님이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요 색깔이랑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근데 저는 거북이 좋아해요. 근데 야광 아니에요? 응? 야광으로 하는 거야. 거북이를 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얘랑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해 줄까? 싫어요. 얘는 이렇게 되고 얘도 하나 골라 그러면. 예쁜이에요. 얘는 보가마. 네. 달 수 있는 데가 없어. 왜요? 아 여기 있구나. 여기다가
오링 대신 우리는 낚싯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달아줄게요. 맞아요. 낚싯줄이 잘 끊어지던데요. 낚싯줄이요? 네, 그래서 예전에 끊어졌어요, 반대. 어? 팔찌? 아니요, 키링이요. 키링? 네. 아, 그래? 키링. 프링? 아, 그때. 잃어버렸어. 아, 그때 그 보겸이가 만들어가지고 플라스틱 피카한 거? 네. 아직 꾸부기 피카... 아니요. 피카츄 만들지 않았어요? 어. 꾸부기 안 만드셨는데요? 아, 꾸부기 만들었어요. 그 예전 만들고 더 피해야 될까요? 만나고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나중에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달아줄게. 이렇게. 와, 얘도 달아줄까? 요거 이렇게? 네. 네. 근데 이게 별로 안 남았네요. 거기 두 개 골랐거든. 우리 누나가. 어떤 걸지만 말이야. 너무 간단하고 너무 재밌는 수업이었지. 이거 마르는 거 기다리는 게 좀 힘들지 않았니? 누나는 몇 개 만들었어요? 누나는 한 개 만들었어요. 보감이가 두 개 갖고 있었잖아요. 총 틀이 세 개 있었는데. 근데 그 수업 못했어요? 어? 그 수업을요. 저거 만든 거 못했어요? 그래서 동생이